이 집안을 바라보면 각기 각기 이렇게 다잘 지금까지 걱정거리 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잘 살아오고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비든 우여곡절이든 내가 잘 살아오는데 고비고비는 다 있어요. 사람 누구나. 근데 엄마한테 작년 수전으로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들어와야 되는 수전이었고 그게 병액이든 뭐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렇게 치여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자체가 자존감이 엄청 높으신 분이거든, 엄마가. 부러지는 엄마예요. 그래서 아마 나를 닮아서 따님 자손이 엄마를 닮았을 거예요. 똑 부러진 딸을 가졌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 지금 제일 걱정거리는 이번 연도에 나한테 이동 변화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었어요. 초반에. 근데 이게 내가 이사를 초반에 딱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버렸어, 엄마한테. 그래서 주저앉아 있어. 지금 엄마가 궁금한 게 뭔데? 지금 집이 아무도 없어요. 내년 5월에 응.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될지 이사를 안 해야 해야 될지 됐지. 제가 지금 내년 5월에? 네. 내년 5월에 이동수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계약이라든지 뭔가 내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동 변화에 대한 그거에 문제를 둘게 아니라 엄마 건강 수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 엄마한테 지금 혹시 아픈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지금 항암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요.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병이 뭐예요? 폐암. 폐암, 말기. 엄마, 엄마한테 와야 할그 병액이 아니었고, 내가 그냥 넘겨갈 수 있는 그런 내 체력도 되고, 내 몸도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와야 되지 않아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안될 것들이 지금 나한테 갑자기 확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을 맞았다, 애군이 젖어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무당들은. 그런 운들을 조금 쳐냈으면 좋겠고, 엄마가 단명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안 가중에 대주한테는 단명의 기운이 있어도,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아프지 말라라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당들이, 뭐, 아홉수 잘 나라, 사사운 잘 나라, 물가에 가지 마라, 상갓집에 가지 마라 하는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작년 수전에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들. 어째 보면은 작년 수전도 작년 수전이었지만 55세 수전부터 엄마한테는 조금 안 좋은 기운들이 확하니 들고 차고 들어왔어요. 근데 괜찮았다가, 안 좋았다가 괜찮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수 못 느꼈던 거지. 근데 서서히 이렇게 오다가 병익은 갑자기 들었을지 몰라도 뭔가에 자꾸 스며들고 젖어들고 그랬단 말이야. 배신수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믿었던 데에서 뒤통수 맞아야 되고, 금전이 나가야 되고. 좀 많이 나갔어요. 얼마나? 가장 믿었던 사람이야, 혹시? 네. 가장 거의 가장 믿었던 사람이죠. 친한 친구니까. 그걸로 엄마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신령님 전에 들어온 이유는 무료점사잖아. 근데 당첨이 돼서 어쨌든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인연이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7월 7석을 앞두고 어제 해보면 내 명을 조금 이어가야 되고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치료 조금 더 꾸준하게 더 이약 물고 버티시면 지금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항암이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라 그러셔. 살아서 넘기시고 60 하나까지만 잘 견뎌내면 엄마는 그 명을 이어서 갈 거거든. 그러니 그명 이어줄게. 그러니까 살아서 내 자손들 시집 장가 보내고 잘 사는 거 보고 그때 눈 감아도 늦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가 조금 그러니까 공기 좋은 쪽으로 조금 이동 변화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기 좋은 쪽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내가 힐링, 또 치유,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뭔가 하늘이 돕는다 소리가 나는 게, 이동 변화수가 있으면 오히려 몸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동 변화의 그런 기운 자체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동은 하셔도 돼요. 내년에, 내년에. 이번 연도도 들어와 있었지만, 이번 연도는 지나가 버렸어, 솔직하게. 근데 내년에 딱, 맞닥뜨러지게 아까 5월이라 얘기했듯이 5월에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 변화하기 전에 엄마가 몸을 만들어 놓고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하고, 또 명을 이어달라고 하는 건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여기에서 또 신령님 전에다가 명을 좀 이어주세요 하고 빌어가고 그렇게 해서 대수대명이라도 쳐가지고 엄마 명을 좀 이어가시는 게 그래야 뭐 이사를 하든 내가 어디 가서 치유를 하든 힐링을 하든 할까 아이가. 그러니까 살아남아라 소리가 난다. 저는 지금 있는 곳은 별내 청양리인데 현리나 가평 저쪽으로 좀 제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은 있는 곳은 저 혼자 있는 곳은 가평 쪽에 산속에 지금 있어요. 그래요. 예. 그 공기 좋은 쪽으로 가래. 그냥 지금은 거기 혼자 있어요. 심심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좋아요. 공기도 좋고 편안하고. 그냥 포기 제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다가 다시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는 좀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요 포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그치. 사기 맞고 바로 또암뭐 말기 사기라니까는 아 이러다 뭐 죽나 보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죽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언제 죽어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잖아. 근데 엄마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항암 맞고 사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중간중간 분명 엄마한테 깨지는 운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는 해요, 하반기에. 그렇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내 기운 자체를, 지금은 금전을 올리고, 뭘 하고, 재수를 올리고, 이게 아니라, 엄마의 그냥 그 명, 그 기운을 그냥 상승을 시키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줄수 있는 답. 그래서 용기 잃지 말래요. 조상이, 그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그 기운을 올려주겠다 하시니까 어떠한 기인줄이 다른 거 없어요. 신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아픈 게 조금 더, 그리고 치료받는 게 조금 더 힘들지여도, 그게 오히려 나한테 항암을 하면서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진전이 더안 되고 조금 더 많이 살수 있는 그 기운들을 올리니까 이번 연도 내년 조금 힘을 내서 그렇게 갑시다. 오케이. 힘내세요. 네. 우리 딸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올해 졸업반인데 지금 취업 나갔는데 실습 나갔는데 공부는 세무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취업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나는 몇 살이에요? 나이만. 뭐지 그 음력으로 하면 용띠고 양력으로 하면은 23살인가? 양띠. 아, 용띠. 공부 조금만 더 시키세요. 지가, 딸은요, 엄마가 고마 가만 안 놔도 똑 부러지게 지가 알아서 잘하는 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 안 해도요, 다 큰 나이고 공부를 하려고 나는 얘를 공부를 조금 더 시켰으면 좋겠다. 지가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조금 시켜서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엄만 지금 굳이 거기까지 용쓰고 힘쓰고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휴학기 내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냥 취업을 하겠다고 지금 인턴 나가서 6개월간 인턴 나갔는데 지가 하다가, 인턴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벌써 나와갖고 그거 할게 아니라 지가 꿈꾸는 게 있어요, 얘는. 꿈꾸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잠깐 주춤할지 몰라도, 다시금 내년부터 엄마가 좋아지면, 지가 또 하고자 하는 대로 또 부러지게, 지 계획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엄마가 문제다. 네? 그렇게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